짱구들 안녕? 자, 기본 다지기 6번 이어갈게. 자, N이고, 제대로 적어볼게. 이게 중요하다. 우리는 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항상 N을 기준으로 한 시그마, 두 시그마 이런 식으로. 또 마이너스 1 시그마, 마이너스 1 시그마. 그지? 그래서 항상 M 플러스 1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이게 표준 전기분포에서 0, 1, 2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 전기분포 안 그리고도 머릿속에서 풀수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수학 문제에서는. 그래서 요 평균에서 가는 거잖아. 그지? 얘가 평균이 0이 되는 거랬잖아. 아, 얘한 시그마 갔네. M에서 한 시그마 갔어. N에서 한 시그마 갔어. M 플러스 한 시그마야. 알겠지? 얘 1이 의미하는 거, 평균에서 한 시그마 간 거야. 얘가 한 시그마잖아. 얘가 뭐라고? 120이래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뭐, 그릴 필요도 없어. 알겠니? 머릿속에서 저장을 해놓으라고. 자, 그러면은 뭔, 2분의 3n은 120이니? 그러면 3분의 2 곱하면 되겠네? 1, 40 하면 80 바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알겠니? 자꾸 이렇게 머리를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최대가 되는 거는 항상 얘기했지. 평균을 기준, 구간이 같을 때는 평균을 기준으로 압축되어 있을 때야. 만약에 구간이 10이다. 그러면 평균을 기준으로 5, 5. 이게 가장 이제 숫자가 높지. 최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구간이 10이잖아. 10. 그지? 그러면 봐. 얘 76에서 시작하잖아. 평균이니까. 76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5, 왼쪽으로 5 가면 얘가 최대가 된다. 머릿속에 그려져? 76에서 왼쪽으로 5, 오른쪽으로 5. 그게 구간 10이지. 그게 최대라고. 그러니까 71부터 시작되는 거지. 이해됐니? 이렇게 자꾸 생각해야 돼. 71에서 81까지가. 왜? 평균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높잖아. 가장 높다고. 이게 가장 높다고. 가장. 알겠니? 요 가운데로 몰릴수록 가장 높다고. 알겠지? 딱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얘가 평균이 76이잖아. 그럼 71, 81 하면 딱 5, 5. 가운데 완전 몰렸잖아. 그때 가장 최대가 된다라는 거. 이해됐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작년에 국가대표 볼링 선수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들의 점수는 바로 때려주고, 전교분포 230에 15의 제곱. 올해 출전한 선수들의 수준이 작년과 같다고 예상되고, 수준이 작년과 같다라는 건 얘를 따르겠다라는 거지. 그지? 자, 경쟁률이 20대 1이야. 그럼 100명에 5명 뽑는 거니까 0.05지. 뽑힐 확률이지, 그지? 뽑힐 확률이. 그지? 20명 중에 1명이니까, 100명 중에 5명이니까 0.05. 오호, 선발되기 위한 최대 점수, 최저 점수. 자, 점수가 몇점 이상이 돼야 돼. 그, 될 확률이 0.05래. 어렵지 않지? 그러면, Z가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눠주고, 얘가 0.05래. 큰게 0.05래. 큰게 0.05래. 얘가 0. 크거나 같다가 0.05래. 아, 그럼 얘는 0.45 차점 되겠네. 0.45 차이가 1.7이네. 아니구나. 쏘리. 1.6이네. 1.6이네. 얘가 1.6이네. 15 곱하기 1.6이니까 30 곱하기 0.8. 38, 24. 24, 254. 알겠지?
254점이 되겠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른데, 평균은 요쪽에 얘가 크네. 자, 보니까 얘가 X가 따르는 정규 분포, 얘는 Y가 따르는 거. 평균은 요쪽이 커.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은 얘가 크고 얘가 작아. 자, 볼게. 평균 이 X보다 이 Y가 커. 맞아. 분산은 얘가 VX가 더 크다니까. 틀려. 자, EX가 뭐야? M이잖아, M. 이쪽이 M, M1이라 할까? 그 다음에 GEY가 뭐야? 얘잖아. 당연히 어떤 게 커? GM2, GEY가 더 크지. 알겠지? 어려운 거 없다. 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한번 볼게. 자, 이것도 머리를 좀 썼게, 쌤이. 자, 이렇게 했어. 아이, 뭐, 그냥 굳이 이렇게 했어. 자. 이렇게 했다 칠게. 예, M이야. 됐니? 자, X는 평균이 M이 되잖아. M. 표준 편차가 5래. 표준 편차가 5래. 일단 냅둬봐. 자. 근데 F10하고 F20을 비교하니까 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 그지? 한쪽에서 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알겠니?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 F4하고 F22하고 만약에 F4하고 F22 평균이 뭐니? 26, 13이지. 그지? 13인데 잘 봐라. 만약에 같다면은 똑같은 위치에 있겠지. 근데 누가 커? 얘가 크대잖아. 알겠니? 그러면 잘 볼게. 얘를 20이라고 할게. 그러면 F4는 약간 요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지. 약간 요쪽에.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인 22하고 4의 평균 13은 요쪽에 있는 게 아니야. 약간 요쪽에 있어야 된다고. 새 말 얘가니? 왜? 얘가 크기 때문에. 얘네 둘의 평균인 13은 요쯤 와 있어야 돼. 만약에 둘이 같다면 얘가 13이 끝나버리는데. 됐니? 그 다음에 또 얘 봐. 얘도 봐. 둘의 평균이 15단 말이야. 만약에 똑같다면 15가 되겠지, 얘가. 근데 F10이 F20보다 더 크대잖아. 알겠니? 그럼 만약에 F20이 여기 있다 칠게. 근데 F10이 더 크대. 알겠니? F10이 더 크대. 그러니까 한 요 정도 할까? 이렇게 돼 있다고. F10이 F20보다 더 크대. 아, 그러면 둘의 평균이 15는 요쯤 있다. 이 말이지. 평균은. 요쯤 있는 거지. 15는 요쯤 있다라는 거지. 이해 됐니? 자, 4하고 12를 통해서 12가 크니까 오, 얘네들의 평균이 13은 한 요 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0하고 20은 10이 더 크니까 15는 요쯤 있을 거라는 거지. 아하, 끝났다, 끝났다. 뭐야, M이 13하고 15 사이에 있네? 그지? 자, 평균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근데 M이 또 뭐라 돼 있니? 고맙게 자연수라 돼 있잖아. 그래서 M이 13하고 15 사이니까 M은 14가 되는 거지. 됐니? M은 14가 된다라는 말씀. 그러면 X는 뭘 따라? 자, M은 14. 표준 편차가 5니까 이걸 따른다라는 거지. 됐니? Z는 P. Z는
17에서 14 빼고 3. 5분의 3은 10분의 6. 0.6. 그 다음에 18에서 14 빼면 4. 5분의 4. 10분의 8. 0.8. 그러면 뭐 이거 알지? 예, 0이니까 0.6에서 0.8 사이니까 0.8에서 0.6을 빼면 되는 거지. 0.8에서 0.6을 빼면 되지. 자, 8에서 6 빼면 2, 8에서 1을 빼면 6, 0.062가 되겠다. 어렵지 않지? 이걸 잘 활용할 줄 알면 도움 된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찾아볼게.